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특이한 자동차를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인터넷 워스터. 여기 보시면 2인승의 마샬이 무료로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쉐발 픽업 차체에 몬스터 트럭 서스펜션과 바퀴를 달았습니다. 쉐발 픽카드로 이따가 한번 비교해볼게요. 여기서 국가를 고를 수가 있는데 태극기가 없어요. 그냥 드리브 클릭.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개인 차고에 넣을 순 없어요. 따라서 페가수스로 불러야 돼요. 핸드폰 꺼내고 연락처 페가수스. 그렇지, 몬스터 트럭에서 마샬을 구입 클릭. 그렇다면 저 멀리 저의 자동차를 소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가수스 친구들이 단 한 번을 문 앞에다가 택배를 놓은 적이 없어요. 항상 남의 집 앞에다 갖다 놓지요. 여러분들, 저의 마샬이 도착을 했어요. 보시면 사이즈가 진짜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위쪽을 보시면 익숙한 차체가 보이는군요. 제가 이 차를 가져와 볼게요. 바로 이 차죠. 쉐발 피카드로 여기다가 덤프 트럭보다 큰 바퀴를 달고 차체를 높이면은 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위쪽을 보시면 쉐발 피카드로의 차체가 달려 있고요. 위쪽에 수납 공간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롤 케이지로 꽉 채웠어요. 그리고 엔진을 자동차 시트 뒤쪽으로 옮겼어요. 원래는 여기 후드 안에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그냥 롤 케이지밖에 없어요. 보시면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핸들, 계기판, 그리고 바닥에 뻥 뚫려 있어요. 이 바퀴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운전 중에 이런 바퀴가 날라온다면 거의 메테오 수준의 데미지를 낼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이게 다 서스펜션이에요. 엄청나죠? 제가 한번 타볼게요. 이 차는 높기 때문에 조심히 타셔야 됩니다. 먼저 문짝을 열고 그래, 뭐야. 여러분들, 위쪽에 달린 손잡이를 쓰지 않고 밑에 있는 손잡이를 써요. 이것이 바로 락스타의 디테일.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와서 앉으면 됩니다. 문 닫고 뭐였지? 보시면은 이 사람 지금 뭐하는 거죠? 차량의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오케이, 제가 주행 성능을 간단하게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보시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애초에 바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달리는 용도가 아니죠. 오프로드를 타야 돼요. 하지만 속도가 잘 나오네요. 80마일 돌파? 이렇게나 차체가 높은데 80마일이 나온다고요? 보시면 꽤 빨라요. 믿기지가 않는군요. 이번에는 핸들링을 볼 건데요. 이 바퀴를 잘 봐주세요. 보시면 앞바퀴뿐만이 아니라 뒷바퀴도 동시에 돌아가요. 따라서 선회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서 바로 오른쪽. 이게 차체가 높아서 핸들을 꺾으면 넘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진 않아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렇지, 여기에서 드리프트. 드리프트. 어우, 보시면은 타이어 자국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네요.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어 자국이 진짜 엄청나죠. 이람들 바로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룬 자바, 브라바더 퓨처 쇼크 세스커칭, 쉐발 마샬, 바피드 리버레이터, MTL 웨이스트랜더, 디클라스 퓨처 쇼크 브루터스, 위니 이시 스포츠. 출발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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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아레나 차량이 상당히 빠르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저기 작은 차.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빠른 것 같았지만 뒤로 갈수록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버레이터 차량이 저보다 빠르고요. 제 뒤쪽에 있는 것은 뭐 뭔지 모르겠고, 아, 제 뒤쪽에 있는 건 룬 자바 하나뿐. 제가 여기서 오프로드 성능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투척. 웬? 출발하트. 출발하트. 이쪽으로 와서, 아이쿠, 제가 바퀴를 잘못 돌렸군요. 다시 올게요. 여기서 준비하시고 스타트. 이런 언덕짐은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정말로 강력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도 쭉쭉쭉쭉. 근데 뭔가 빠르진 않아요. 다음에는 계곡을 한번 건너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이 정도는 뭐 문제없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나고자 없이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굿. 다음에는 여기를 한번 넘어볼게요. 이쪽도 무난하게 성공. 오케이, 보시면 생각보다 다들 잘 올라오네요. 와, 힘이 진짜 세요, 리버레이터. 다음에는 제가 탱크를 이용해서 저의 바퀴를 한번 뽑아볼게요. 절대로 이 자동차를 터트려서는 안 돼요. 바퀴만 뽑아주세요. 바퀴만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천천히 바퀴만. 지금 탱크 두 대가 수술 나오고 있어요. 아니 뭐야, 자바 바퀴가 빠졌는데. 아니 이게, 이거는 룬 자바의 바퀴. 이람들 타면은 몬스터 트럭으로 바이크 잡기를 한번 해볼게요. 출발하트! 갑시다, 갑시다. 저기 멀리 보시는 하쿠초 드래그를 레킹님이 타고 있을 거예요. 반대로 가자. 분명히 바이크가 이쪽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깔아 뭉개면 되는 겁니다. 앞에 있죠? 앞에 있죠? 앞에 있죠? 아, 으악, 이런 젠장. 자, 바이크가 사망했습니다. 이람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뒤로 들어갈게요. 바로 뒤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자! 가자! 아하! 아직 살아남았어요. 다시 돌아갑시다. 자, 지금 바이크 옵니다. 바이크 옵니다. 바이크 옵니다. 바이크 옵니다. 바이크! 바이크! 아! 오, 룬 잡아. 심지어 바퀴가 두 개.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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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2, 1. 자, 공백님 승리. 오케이, 다음은 제가 카고맘에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어잉 오잉.
걔가 아니에요. 진짜 걔가 아니라 걔는 리버레이터인데? 과연? 과연? 여러분들 왜 들리지가 않죠? 아까 근데 리버레이터 걸렸는데. 자, 다음에는 호수의 다이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포르쉐, 론자바, 세스쿼치, 토레아도로, APC, 그리고 저거는 블레이즈 아쿠어 투척. 과연? 출발 스타트! 다같이 입수 스타트. 보시면은 와우 와우, 물속에 뜨지 않고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지금 바퀴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갓!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자, 여러분들 문이 안 열려요. 도와주세요. 안돼, 사람 살려. 아, 저희 팀원이 미사일을 쏴버렸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샬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샬 같은 경우는 GT5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량이에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 Taste the pain, it's like